위안화가 2년여 만에 심리적 지지선으로 여겨지는 포치 1달러 7 위안선이 깨졌습니다. 위안화는 중국 경제가 악화되거나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 통상 약세를 보이는데요. 미국의 긴축 의지에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위안화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됩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면서 중국 위안화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불려지는 7위안선이 깨진 건데 사실 중국 경기는요, 다른 아시아 경기와 비교했을 때 나름 좀 선방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세 흐름을 보이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가장 컸었던 게 뭐 그동안 이제 그 글로벌 달러 강세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계속 이제 인상이 되면서 뭐 그거에 따른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가 계속 이제 시장에 뭐 계속 퍼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특히 그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와중에서 다른 국가들의 이제 통화가 절하가 되지 않, 금리가 안 올리는 그런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이제 좀 약세가 강세가 좀 더 강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감이 계속 좀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난 9월 16일 날 이제 중국 영내외 시장에서 이제 1달러당 이제 7위안을 넘어가면서 2000년 7월 이후에 가장 높은 그런 수준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위안화가 이제 7위안을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를 보통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과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세계 금융위기, 이게 2007년도 금융위기 때나 아니면 이제 코로나 시국 때 이제 7위안을 넘어섰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7위안을 넘어선다라는 거는 상당 경제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이제 중국의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약세를 보이긴 하지만 네. 여타 아시아 국가의 환율에 비해서는 그나마 잘 버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위안화가 이제 올 연초 대비 지난 주말까지 8.6% 정도 절하가 됐는데요. 이에 비해서 엔화 같은 경우는 19.8%, 그다음에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도 14.2% 절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에서 7위안을 지키기 위해서 상당 부분 이제 노력을 했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위안화의 약세는 당분간 좀 더 지속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뭐 계속 지속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킹달러 현상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9월뿐만 아니라 지금 11월, 12월에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특히 이제 11월까지 지금보다 한 1.5%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예상치가 지금 뭐 다수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달러 강세는 더 이어질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위안화도 같이 증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 경기의 둔화가 계속 이제 지속이 되고 있는 와중인데 여기 이제 10월 달에 전국 인민대회가 이제 있을 예정입니다. 만약 여기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이 확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뭐 지금 솔솔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위안화 약세는 조금 둔화될 가능성은 있는데 부동산 경기가 계속 지금 위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환율이 지금 강달러 환상이 지속이 되고 있고 현재 지금 10시 6분을 기준으로도 7위안을 하회하는 움직임 6.9799가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약세 흐름이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그럼 우리나라 역시나 이렇게 중국 경기가 앞으로 좀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강달러 현상이 좀 기조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가운데서도 수혜주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위안화가 약세를 보일 때 우리에게 조금 수혜를 줄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위안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원화 환율도 같이 약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가장 이제 위안화하고 가장 좀 밀접하게 이제 연동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수출 관련주, 특히 이제 수익 관련주 관련돼서 전부 다 나빠질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이제 원화가 절하가 그러니까 특히 이제 위안화가 절하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이제 그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뭐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건들이 상당히 많아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물가 상승률,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서 기존의 이제 물가 상승률도 추가적으로 더 강세를 보이거나 아니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구간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 와중에서도 뭐 이제 환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그런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원화의 약세에 따른 이제 환차익이 발생될 가능성이 좀 큰 그런 업종에 대해서 좀 네.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요즘에 이제 시장에서 가장 이제 그 관심 있게 보는 그런 섹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자동차 관련주들, 뭐 자동차 관련주들은 대부분 이제 국내에서 생산을 해서 해외에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일단 해외에서 판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달러 유입액이 커진다. 그러면 환차익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의류 OEM 관련된 업체 같은 경우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조선 관련된 부분입니다. 뭐 조선 관련된 부분은 일단 뭐 여러 요즘에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이후에 실적 관련된 턴어라운드가 뭐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철광석 가격이 안정이 되면서 원가에 대한 부담도 상대적으로 좀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환율까지 지금 약세를 보이면서 뭐 지금 선박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달러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달러 관련돼서 유입이 되면서 환차익을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업종 중심으로 아마 그 안에서 뭐 대표주 중심으로 선별해서 투자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